그치. 엄마 다녀올게. 자. 그치, 그치, 그치. 누나야, 아유, 정신없이 먹네. 누나야, 엄마 다녀올게.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, 또 그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, 또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소망합니다.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이 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. 우리 입술의 열매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,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, 미움의 말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,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랑의 고백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어머니들의 건강함도 주님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. 아프지 않도록,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. 또한 우리 어머니들을 섬기는 섬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, 이 시간이 봄나물 비빔밥이에요. 와, 봄나물 봄봄하네요, 선생님. 네. 달래예요? 네. 와, 최고예요. 쌍방. 선생님, 얘는 뭐예요? 얘는 돌나물이에요. 돌나물. 아, 예. 권사님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
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. 3시에 갑니다 하고 연락 드리려고. 전화를 안 받아요? 네, 사무실 전화를 했더니. 그런 게 좋더라고, 좋겠더라고요. 좀 있다가. 네, 그래서 이 계약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, 저희 이제, 월수금 들어올 거예요, 월수금. 그래서 1시부터 3시까지. 요거 이제 시간이 뭐 30분으로 왔다 갔다는 할 수가 있어요. 요 선생님이 1시, 12시 반에 올 수도 있고, 1시 올 수도 있고, 그렇게 가면 왔다 갔다. 2시간이죠, 2시간. 네. 1시부터 3시니까 2시간이에요. 네. 1시부터 3시까지 요리해놨어요? 네네. 네. 있어요. 계약자 의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. 월 이용료 납부. 월 이용료는 제가 다음 달에, 다음 달 초에 제가 봉투로, 편지 봉투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예요. 이쪽으로. 경림아파트로. 그러면 그거를 저희는 신협통장 이용하고 있거든요. 신협에 계좌이체를 해주시면 돼요. 잘 못 간다. 그럼 이쌤을 좀 부탁해요. 여기 앞에 신협이니까. 신협이니까. 은행 업무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돼요. 그러면 그렇고 살살 가. 그래도 돼요. 그래도 돼요. 저희가 요 서비스 내용이 어제도 어프젝트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내용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. 건강하세요. 네, 행복하고 건강하세요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, 어르신. 사랑해요. 우리 가족 된 거 축하드려요. 어르신 커피 맛이 어때요? 했어. 맛이 없어요? 달달한 커피 드릴까? 달달한 거? 다른 거가 좋지? 알겠어요. 어르신, 이 커피는 어때요? 맛있어.